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 속에서 보이시다시피 올류 K7 차량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 차량 일단 금액이 무지 좋은데 요 차량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기아의 올류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에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럭셔리 등급 금액으로 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2016년식에 주행거리 17만km가량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입니다. 근데 왜 제가 럭셔리 금액에 드린다고 하냐면요, 얘랑 비슷한 연식 키로수의 럭셔리 등급에 있는 차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럭셔리와 프레스티지 차이는 통풍시트 있냐 없냐,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있나 없나 차이도 가장 큰데, 그런 애들도 요 정도 하면 금액이 한 1100 중반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요 차량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1190만원에 준비를 해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요 차량은 금액 대비했을 때 옵션 자체가 일단 굉장히 낭낭합니다.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은 LED 4구 안개등 들어가요. 기존 동그란 할로겐 안개등이 아닌 4구 LED 안개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시에 조금 더 이쁜 디자인이다 봐주실 수가 있고,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앞유리 그런 부분 굉장히 깨끗한데 약간 먼지가 있으니까 이건 주차해서 보내드린다라고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이어 거의 신품급이네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그쪽이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는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리피트 자리하고 있고요. 외판 상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닫는 쪽에 생긴 아쉬운 눈코 근적 한 군데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뒷타이어도 신품급이네요. 타이어 무지 좋네요. 뒤쪽 휠 컨디션은 앞쪽보다 비교적 깨끗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후면부 봤을 때는요, 저도 똑같은 올류 K7을 타고 다니지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타면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크롬 라인 중후함을 뽐내주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트렁크 공간, 자, 안쪽에 관리 상태를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일 매트까지도 깔아 놔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관리 컨디션까지도 제법 기대가 되는 녀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외파 컨디션에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문을 많이 여는 운전석 쪽에 부펜의 흔적 한 개 있는 거 외에는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 차량 2열 시트 컨디션, 시트에 찢김해짐 없이 깔끔한 시트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2열 바닥 매트도 코일 매트로 당연히 변경이 되어 있는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운전석 시트 깔끔하죠. 운전석 시트도 찢기거나 해짐 없고, 조수석 시트 살짝 옆에만 비춰주시면요, 자, 조수석 시트 옆에는 워크인 시트까지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키 존재하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자기 키 번호판 남바까지 달려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를게요. 자, 시동은 일발로 깔끔하게 잘 걸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계기판상 경고등은 연료 부족 경고등에 뜨지 않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6,118km 주행을 했습니다. 스티어링에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카바를 씌워놓으셨는데 카바는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스웨이드 재질이라 굉장히 보들보들하더라고요. 좌측으로 볼륨 컨트롤 있고요. 뒤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있고, 와이퍼 라이트 전부 다 오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전동 접이미러와 오토 윈도우 1열 이 정도 있는 모습까지만 볼 수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시원한 바람 무지 잘 나오네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조수석도 전동 시트 이따 봐주시면 되죠. 이쪽으로 실내등, 밑에를 선글라스 수납함 있고, 하이패스 미러 전후방 블랙박스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은 핸드폰 거치대 외에 부착물의 흔적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센터페이션 쪽 내비게이션은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버튼 눌렀을 때 터치 패널도 빠르게 잘 반응하고 있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전부 다 호환 가능하다 봐주시면 돼요. 라디오까지 여기서 만들어주는 천대만상이에요. 천주혜님. 라디오 소리도 빵빵했습니다. 밑에 쪽에 비상등 버튼, K7의 트레이드마크인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현재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밑에 쪽으로 수납 공간과 2구 커플도 있습니다. 기어 콘솔 라인 쪽엔 핸들 열선, 전좌석에 열선 시트, 운전석은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전자파킹 이렇게 있고, 요 정도의 수납 공간까지 있는 녀석이구나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기어
자, 후방 카메라도 정품답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었고요. 드라이빙 패키지로 바퀴 돌릴 때마다 선까지 따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 어떤가 들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차량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엔진 소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빨리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역시나 GDI 엔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16년식에 17만 킬로가량 주행하면서 용도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내 시트 컨디션 그리고 옵션 유무 상태 그리고 요 금액대에서 볼 수 없는 4구 LED 안개 등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겉보기에도 외관도 깨끗했었고 옵션도 많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 차량 1190만원에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